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f0분의 f'0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하자. mm의 값은 근데 이거 저기 그 나누란 얘긴데? 나누란 가번 함수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럼 원래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 일반적으로. 그럼 요걸 이제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리면 요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지? 위로. 요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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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기 3개가 나와, 3개. 3개 나오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할수 있냐?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개형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x축과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된다니,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거를 절대값 fx 그래프 그러면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 요게. 요것만 위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여기서만 나오고 이건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가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거.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차 a를 잡자. a 잡고 x 마이너스 b 뭐 제곱이다.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 제곱이 다른 쪽에서는. 제곱. 이래버리면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겠지? 절대값 fx가.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fx0은 닫힌 구간 3, 5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씀은 뭐냐? b가, 그러면 나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뭐냐? b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씀이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f0, f플러스 F0?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F, F'0이거든? 그럼 이제 우리 F'0을 구해보자. F'X. 자, F'X 구하면은 미분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더하기 A 두 함수의 곱이니까 처음에는 요거 미분하고 두 번째 요거 미분하겠지? 그럼 요 미분하면 1 여기는 x-b의 제곱 그대로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b의 제곱을, b의 제곱을, 미분 때리면 2 가로 x-b가 되겠지. 요게 이제 f 플라임이라고. 그럼 f 플라임 0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0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a, b의 제곱 더하기, 더, 여기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b네? 마이너스 2ab. 빼기. 마이너스 2ab가 되고, 그 F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 ab의 제곱이네? ab의 제곱. 그럼 구하는 게 F0분의 F'0. 최대, 최소. 그럼 F0분의, 그러면은, 나올 것 같은데? F0분의 F'0을 구하면은, AB의 제곱분의 A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네. 그럼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b분의 2가 되네. 1, 그럼 나오겠다. 1만, 그럼 b가 아까 저기, 마이너스 3보다 크나 크고 5보다 작거나, b가 3보다 크나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나오겠네. 최대 최소. 최대 최소. 그러면 만약에 b가 3이면은, b가 3일 때에는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나오네. b가 5일 때는. b가 5일 때는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5분의 3이 나와. 5분의 3 되는 거고, 이거 최대가 되겠네. 최대. 아, 참. 최대 곱할 최소지.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 5분의 1이지, 5분의 1. 답.
5번. 5번이 답이다. 그 다음 19번. 20번.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두 함수 y는 x4제곱 빼기 4x3제곱 더하기 10x 빼기 30, y는 2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때점 a와 점 b, 점 a와 점 b 사이 거리를 ft라 하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 ft는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겠지.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지.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네. 그래서 h분의 ft 플러스 h 빼기 ft. 이거는 뭐냐? 이거를 알아내야지.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지. 미분계수의 정의. 뭘 나타내냐? f 프라임 t지. f 프라임 t. f 프라임 t다. 근데 지금 h가 0 플러스다. 그러니까 0보다 오른쪽에서 0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계수인데 그 뭐냐면은 우미분계수. 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얘는 얘도 보니까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를 할때 h분의 ft 플러스 h 빼기 ft. 이것도 f 프라임 t야. f 프라임 t. 근데 h가 0 마이너스로 하자. 0 마이너스. 그럼 뭐냐? 이거는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지. 이게 곱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x가 t에서, 그러니까 x가 t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거든.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 조금 웃기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0보다 작다라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되냐?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일단 그러면 우리 ft를 한번 구해보자. ft. 그럼 ft는 x는 t하고 만나는 x는 t와 이 그래프 만난 점에 잡혀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건 이제 뭐냐면은 t, 자 x는 t니까 t, t의 4제곱 빼기 4t의 3제곱 플러스 10t 빼기 3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t, et 플러스 2가 되거든. 그러니까 x는 t와 만나는 점에 잡혀가. x는 t와 그러면 x는 t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요두점 사이의 거리는 x축 좌표가 같으니까 y축 좌표만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아니, 잠 x 빼면 안 되고 y축 좌표끼리만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래서 ft는 이게 되는 거야. ft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있으니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가 ft라고 했으니까 ft는 y축 좌표끼리의 이제 뺄셈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4t의 3제곱 요걸 빼. 그럼 빼면은 플러스 8t 마이너스 32가 되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오는 되지.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절대값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절대값이 들어간다고. 요게 ft야. ft.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값이 없는 거.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걸 그려보자. 절대값 없는 거. 그러면 t의 4제곱. 그럼 이제 요거를 절대값 없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gt로 하자. 일단 gt를 절대값 없는 t의 4제곱 빼기 4t의 3제곱 플러스 8t 빼기 30. 요걸 일단 그리자고. 요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값이랑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 그러면 4t의 3제곱 빼기 12t의 제곱 플러스 8. 4로 묶으면은 t의 3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아, 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분해 되겠지? 아니, 조립제법. 조립제법. 이거 계수 다 더하면 0이잖아. 그 계수를 다 더해서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립제법 1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1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인수가 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의 계수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이것도 인수야. 인수. 그러면 일단 그럼 얘를 예.
그럼 얘도 x축과 만날 것 같지? 예.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 x 일단 이 값이 x 마이너스 그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를 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은 곱 저기 인수분 아니 근의 공식. 근의 공식으로 일단 우리 보는 거죠. 이거 는 0으로 놓고 근의 공식으로 해. 근의 공식. 근의 공식으로 하면은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뭐냐면 x는 a분의 1분 마이너스 b 다시 아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인수가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게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1.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값이 어디서 나오냐? 아, 일단 이거 좌표평면은 좀 이따 해야겠다. 좌표평면이고. 그럼 그 값이 x가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하고 1 플러스 루트 3에서 f 플라임 x는 0, 0, 0이 나오니까 fx는 여기서 나온다. fx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따가 집어내겠지? 요따가. 요따가. 아, 이거 집어넣으면은 일단 1부터 집어넣자. 1. 1 집어넣으면은 1번이 1 빼기 4 더하기 8 빼기 32.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야, 이게 문제네.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야, 이걸 그리는 게참 어렵지. 이거 여기 점 찍는 거. 그치? 이거 여따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따가. 요 t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 플러스 루트 3. 야, 이거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이거 여기 구하는 거는 생략하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치? 우리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27이 여기가 여기. 여기가 x는 1일 거라고.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이것보다는 작게 나오겠지. 작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만 구하자. 그래프의 개형만. 이거 지금 집어넣어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리면은 1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을 하면은 1일 때 마이너스 27. 그래서 그래프가 여긴 이제 극대가 되는 거지. 극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gx가. 그치? 여기 극소점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극소가 나오거든. 극소. 여기 극소점 나오거든. 극소. 그럼 4차 함수 극소 값이 극대 값보다 높이 나오진 않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27보다 밑으로 가겠지. 이렇게 될 거. 이게 이제 gx야. y는 gx. y는 gx 그래프고 y는 gx. 그럼 우리는 fx 그래프는 뭐냐? 절대값 씌운 거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라고. 여기다가 절대값 씌운 게 fx. 그러면 절대값 씌웠으니까 y축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는 거. x축 아래에 있는 거.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대칭해서 올라와야겠지? 요 부분이 대칭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저게 대칭해서 올라오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대칭이 조금, 아, 야, 계략적으로만 보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계략적으로만 보자고. 요게 이제 뭐다? y는 fx. y는 fx가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럼 요건데, 이거 지워버리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요건데,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f 플라임 t 곱하기 f 플라임 t를 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뭐다고?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여기에는 우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익이든 이익이. 그러면은 t를 기준으로 x는 t, x는 t를 기준으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럼 일단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0이 나오는 건 우리 찾을 수 있지. 그렇지. 0 나오는 건 어디냐?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는 미분 계수가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가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1이고 1 플러스 루트 3일 때에는 좌미분 계수랑 x는 t에서의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0? 왜냐? 미분계수 0이 나오니까. 여기는 0 나온다고. 아, 그러네. 그치?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여기지, 여기. 여기가 중요하지. 왜? 여기에서는 좌미분계수가 뭐야? 음수잖아. 좌미분계수는 음수라고. t를 기준은 우미분계수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두개 곱하면 음수 되잖아. 아, 요 점이 나오네. 또요 점도 나오지. 좌미분계수는 음수지. 우미분계수는 양수고.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곱해서 여기는 0보다 작은 게 나오는 거야. 0보다 작은 거. 그럼 이거 뭐 x축과 만난 점이 잡히지. 아니, x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요게 0인 곳을 찾으면 돼. 요게 0인 곳. 자, 그러면은 얘를 조립제법을 해야지, 조립제법. 마이너스 4, 0, 8, 마이너스 32. 조립제법을 하는 거지. 1은 안될 거고, 마이너스 1도 안될 거고. 그러면은 2를 집어넣어보자, 2. 2 집어넣으면은, 처음엔 1이지.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아, 2안 되네? 마이너스 2인가? 아, 마이너스 2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12, 아니, 그치, 12,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32, 0. 아, 나오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3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 여기 16이 나왔기 때문에. 16이 나왔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 안 되고, 2안 되고, 4 집어넣어보자, 4.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 16, 0 나왔지?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4가 되는 거야. 뭐 여기서는 이제 근이 안 나올 거고 마이너스 2하고 4.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4.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하고 4일 때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0보다 작다가 나온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되는 거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t의 값은 5개 나오는 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다 더하면은 3이 나온다. 아니, 뭐냐? 다 더하면은 뭐냐, 이거 진짜. 위에는 3이고, 4, 5구나, 5. 그래서 답이 5다. 4번. 좀 빡센 문제였다.